돌덩이 TV 클래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돌덩이 TV 돌덩이 강사입니다. 소방기계 산업기사 2017년 1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4번 문제입니다. 버스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시면서 한 문제씩 암기 및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와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배관을 겸용으로 설치한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다. 다음 조건을 참조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조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옥내 소화전은 각 층에 5개씩 설치되어 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실향정은 20m이다. 세 번째 조건, 배관 및 관 부속품의 마찰 손실은 실향정의 25%로 한다. 네 번째 조건 보겠습니다. 소방용 호스의 마찰 손실 수두는 7.8m이다. 물음 1번 보겠습니다. 전향정을 산출하시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옥내 소화전 설비의 펌프 전향정에 대한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대문자 H는 소문자 H1 더하기 H2 더하기 H3 더하기 17m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H1은 소방용 호스의 마찰 손실 수두고요. 단위는 미터입니다. 그리고 H2 배관의 마찰 손실 수두고요. 세 번째 실향정, H3는 실향정입니다. 그래서 흡입량정 더하기 토출량정이 되겠습니다. 전향정에 대해서 정답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H는 보시면 소방용 호스의 마찰 손실 수도 7.8m 더해 주시고요. 그리고 H2 배관 및 관 부속품의 마찰 손실 수도 20 곱하기 0.25, 그리고 실향정 20m 하신 다음에 17m를 더해 주시면 49.8m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49.8m가 되겠습니다. 물음 2번 보겠습니다. 펌프 성능 시험 배관의 최소 호칭 구경을 보기에서 선택하시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역시 펌프의 성능 시험 배관 간격 계산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D는 루트 0.653 곱하기 0.65 곱하기 10P분의 1.5Q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D는 배관 내경, 단위는 밀리미터고요. Q, 펌프의 전격 토출량, 단위는 리터 퍼 밀리입니다. P는 펌프의 전격 토출량, 메가파스카고요. 먼저 Q부터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Q는 5 곱하기 130 해서 650 리터 퍼 밀리 되겠습니다. 여기서 5는 옥내 소화전이 각 층에 5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5까지죠. 그래서 5 곱하기 130 규정 방수량 130을 곱해주셔서 650 리터 퍼 민을 구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P는 위에서 구한 49.8m 전 양정을 구했죠. 이거를 메가파스카로 변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49.8 곱하기 10.332m분의 0.10235 메가파스카, 같은 일기압입니다. 그래서 0.49 메가파스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D를 구하게 되면 루트 0.653 곱하기 루트 0.65 곱하기 10 곱하기 P, 위에서 구한 0.49 메가파스카죠. 곱해주시고 분의 1.5 곱하기 650 리터 퍼 민입니다. 단위 Q는 그래서 28.92mm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큰 28.92mm보다 큰 32A가 되겠죠. 그래서 32mm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2A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음 3번 보겠습니다. 펌프 성능 시험 배관에서 설치하는 유량 측정 장치의 최대 측정 유량은 얼마인가? 단위는 리터 퍼 밀리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펌프의 성능 시험 배관에 대한 설치 기준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준이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량 측정 장치는 성능 시험 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전격 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Q는 650 리터 퍼민, 이 650 리터 퍼민은 규정 방수량 130 리터 퍼민 곱하기 옥내 소화전 개수 5개죠, 최대. 그래서 650 리터 퍼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650 리터 퍼민 곱하기 175% 이상 1.75를 곱해주시면 1137.5 리터 퍼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137.5 리터 퍼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물음 4번 보겠습니다. 주배관의 구경은 얼마 이상으로 해야 하는가?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이 문제는 간단한 단답식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와 연결 송수관 설비를 겸용할 경우 주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100mm 이상이 정답이고요. 가지배관도 같이 알아두시면 가지배관은 65mm 이상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심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